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토지에 대한 약간의 가격 변동이 있어 새로 알려드립니다. 원래 1억 7,700만 원이었던 매매 금액이 1,700만 원 하향 조정되어 1억 6천만 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시내권이 잘 정돈된 농지로 투자가치까지 있는 농지입니다.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영상은 이전 것을 그대로 올립니다. 오늘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의 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살짝 찬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조금씩 가을이 다가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들녘도 푸르름과 황금빛이 짙고 옅음의 차이만 있을 뿐 서로서로 스며있는 풍경입니다. 들녘 주변으로 가까운 곳에 홍성 시내도 보이고 개울도 보이고 쭉 뻗은 도로도 보이네요. 시내 방향으로 홍성역도 보입니다. 홍성 도심과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멀리 내포 신도시의 아파트 숲도 보이는군요. 날씨가 청명하니 푸른 하늘과 멀고 가까운 산야도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토지 옆으로 한쪽은 개울이 흐르고 한쪽은 농로가 뻗어 있습니다. 큰 도로에서 접근하기 좋습니다. 농로와 연결된 도로는 홍성 시내와 외곽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홍성 둘레를 감싸는 남부 수남로와도 연결되어 있으니 교통요지 인근 토지임을 알수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의 논림으로 잘 정비된 지형입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4분 정도에 접근 가능하고 홍성 읍사무소, 초등학교, 중학교 등과 군청, 의료원, 역등 모두 차량 5분 내면 갈만합니다. 내포 신도시는 15분 정도 걸리는군요. 홍성 톨게이트도 10분 정도 거리이니 타지에서의 접근성도 양호합니다. 면적 2,986평방미터, 약 888평의 답 두필지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사를 전제로 한 농업인 자격을 갖춘다면 농사 지으면서 투자로서의 가치도 있는 토지입니다. 귀농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눈여겨보셔도 좋을 이 토지는 평당 20만원, 총액 1억 7,700만 원입니다. 고맙습니다.